오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G. Davis의 My Brother를 제가 음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My Brother를 시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디오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익숙한 뮤직비디오 세트장을 볼 수가 있었어요. 딜웨이가 이 비디오 서두에 소개를 하다시피 G-Dragon의 뮤직비디오에 영감을 받아서 그 비슷한 세트장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나옵니다. G-Dragon의 그 니가 뭔데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어로 Who You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비슷한 바이브로 촬영을 한 거더라고요. 신기합니다. G-Dragon이 D-Way의 어떤 뮤즈이자 롤모델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D-Way는 가사에다가 잘 표현한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의 가수가 어떤 다른 나라 가수한테 많은 영향을 줘서 그 가수가 이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뭐 랩스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G-Dragon의 음악적인 영향력은 사실 뭐 옛날처럼 빅뱅이나 G-Dragon 개인이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힙합 판정으로 보더라도 G-Dragon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퍼포먼스도 그렇고 G-Dragon의 퍼포먼스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 아트 퍼포먼스로 보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좀 시초가 카니에나 제이지 같은 아티스트들이 먼저 서막을 열었다고 봐요. 뭔가 다른 감성으로 다가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이 뮤직비디오를 기획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곡은 뭐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곡에 대한 설명은 뭐 자제를 하고 이 정도쯤은 하고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 Davis의 My Brother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d rather 이렇게 무언가 영감을 받았다고 명시해두는 게 오히려 더 멋있다고 생각해. 뭔가 저 사람은 저런 거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명시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여기 카니에 돈다 패션 소다. 여기서 근데 생각하는 마이 브라더는 G-Dragon을 얘기하는 건가? 맞아. GD의 비디오랑 비슷한 세트예요. 뒤에 그 루이비통 트레이너 신발이 있고 오른쪽에는 람보르기니가 있죠. 뭔가 D-Way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세트 안에다가 다 담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앨범의 패션 컨셉들이 루이비통이에요. 그냥 마치 D-Way가 루이비통맨 같아. 그냥 루이비통 그 자체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비디오도 멋있었어. 내가 옛날에 보던 D-Way의 뮤직비디오가 아니에요. 진짜 G-Dragon을 정말 좋아했나 보다. 이런 뭐 세트에서 느껴지는 흔적들 있잖아요. GD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곡은 저도 그 패션 앨범에서 좀 인상 깊은 곡이에요. 특히 비트는 제가 좀 아쉽다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랩 플로우에 대해서는 캐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랩으로 다 조져버리는 트랙이라서 그리고 언제 저렇게 밴드를 모아가지고 저런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어. 오. 아, 진짜 인기 대단하구나. 본인 차군요. 아, 람보르기니가 아니었네. 맥라렌이었구나. 맥라렌. 아, 저렇게 퇴장하는 장면까지 찍은 거야. 오. 맞아, 저런 그래피티 예전에 뭐 GD 뮤직비디오 중에 원 오브 카인드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 사실 저는 좀 D-Way에 대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뭐 이게 다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다수의 래퍼들이 처음에 힙합 음악을 접할 때 누구의 음악을 접했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미국 래퍼들이 많았는데 D-Way는 오히려 GD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의 랩스타가 되었다는 것도 좀 흥미로워요. 물론 한국에도 요즘에 G-Dragon의 영향을 받아서 랩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유리로 구찌 플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저기 뭐야. D-Way 앨범 수록곡이죠? 저는 D-Way가 이렇게 처음에 뮤직비디오에서 Inspired by 뭐 G-Dragon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오히려 더 남자답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누구의 바이브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언급을 잘 안 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모른 척 하거나. 근데 차라리 나의 롤모델이 누구였고 나는 이런 사람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아예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GD가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패션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시도들은 이제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도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비단 뭐 GD가 한국 아티스트들한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D-Way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랩플로우나 여러 가지 뭐 가사야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GD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패션이라는 앨범을 들어보면 더 이상의 어떤 뭐 G-Dragon의 영향을 받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래퍼 그 G 데비스라는 래퍼 그 자체로서의 어떤 색깔이 좀 더 진해진 느낌이고 뭔가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조금 더 간극을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이번 앨범에서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에 대한 아쉬움은 뭐 있지만 그래도 뭐 랩플로우나 이런 점에 있어서도 캐치한 느낌들을 많이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영상이 좋아졌어요. 영상이 좋아진 게 진짜 좋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캄보디아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 이 비디오만 보더라도 제가 몇 년 전에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그런 느낌과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맛이 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비디오를 보면서도 뿌듯하면서도 D-Way도 진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 느껴지니까 보기가 되게 좋다는 거.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